한 SNS에 저희 지역 다마레라는 그런 페이지가 있는데요. 그 페이지에 저의 집을 특정하면서 아, 이 집에서 피아노 소리가 난다. 어떻게 좀 해봐라. 이런. 그때 마음이 어떠셨나요? 아, 결국 이렇게 됐구나. 전공생 전용 연습실이 따로 없다는 게 가장 불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방음방이 생기기 전에는 수건을 넣고 연습을 했어요. 이렇게 소리가 안 나는데요. 레슨을 오고 가고 할 때 교통편이 그리 좋지 않다는 점? 일주일에 두 번씩 한 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벤트 당첨 소식 들으셨을 때 어떠셨나요? 처음에 연락을 받았을 때 저는 친구가 장난을 치는 줄 알았어요. 시공 전날까지 제가 방음실에서 연습하는 꿈을 꿀 정도로 정말 좋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이번에 이벤트 당첨되신 고은채 학생분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또모에서 나왔습니다. 잠깐 혹시 들어가도 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안녕하세요. 또모 방음 이벤트 당첨자 고은채입니다. 네, 그럼 혹시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현재 19살입니다. 입시생이신가요? 네, 입시생입니다. 그럼 저희 방음방이 생기기 전에는 혹시 어떻게 연습을 해오셨나요? 방음방이 생기기 전에는 9시 이후에 주변에 피해가 갈까봐 연습을 할 때 피아노 안에 수건을 넣고 연습을 했어요. 제가 수건 넣고 연습했던 걸 직접 보여드리고 수건을 준비했거든요. 사일런트 페달을 밟고 연습을 했습니다. 이렇게 소리가 안 나는데요. 제가 음악을 만드는 그런 연습은 하지 못했고 그냥 리듬 연습이나 테크닉적인 연습만 했어요. 저희 레슨 선생님께 제 고충을 말씀드렸더니 자기는 그래도 이렇게 연습을 했다. 너도 한번 해봐라 라고 하셔서 저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연습을 한 3년? 2년? 이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조금만 짧게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이제 지방에서 입시하시면서 혹시 힘드신 점은 따로 없으신지? 안 그래도 전공생 전용 연습실이 따로 없다는 게 가장 불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레슨을 오고 가고 할 때 교통편이 그리 좋지 않다는 점? 지금 레슨을 서울로 왔다. 네.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가요? 일주일에 두 번씩 한 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이 피아노 소음 때문에 그 민원이 접수됐던 적이 있으신가요? 한 SNS에 저희 지역 다마레라는 그런 페이지가 있는데요. 그 페이지에 저의 집을 특정하면서 아, 이 집에서 피아노 소리가 난다. 어떻게 좀 해봐라. 이런 글이 올라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어떠셨나요? 아, 결국 이렇게 됐구나. 좀 조심해서 쳐야겠다. 그게 언제 일이에요? 그게 제가 중학생 때 일이에요.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라우마이노프 안정민 대리입니다. 마감재 보시면 이게 라인 타공이고 그리고 이쪽이 녹모보드예요. 이거는 좀 더 소리를 튕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녹모보드는
좀 더 흡을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걸 적절하게 섞어야만 밸런스가 잘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천장에 보시면은 디퓨저인데 라우마인 오프만의 시그니처 마감재예요. 이것도 소리를 좀 더 한번 튀겨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약간 홀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러면은 저희가 방음 테스트 진행해야 되는데 혹시 네. 연주가 가능하실까요? 네. 했을 때 문을 열었을 때는 한 90 정도 데시벨 나오시는데 네. 문을 닫았을 때는 한 45에서 50 데시벨 정도 네. 나오시는 거 보니까 데시벨 수치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계셔서 저희가 이렇게 대하는 수준도 한 60에서 70 데시벨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소곤소곤 대하는 정도보다도 낮은 기준치로 잡은 거고요. 네. 예상치 못했는데 이렇게 저를 선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남은 입시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남은 입시 기간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뒤에 있어서 네. 아 이거 제가 연습을 하기 싫을 때마다 하는 악기입니다. 잠깐 조개 껍질 먹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래도 같이 불러드릴까요? 어, 네. 그...